두만강은 한국인의 가슴 속에 흐르고 있는 영원한 강입니다. 중국 도문에서 보는 두만강에도 가을색이 완연합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두만강의 모습은 퍽이나 평화롭게 다가옵니다. 중국 도문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과 가장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인구 8만 명의 도문은 그 어느 때보다 활력이 넘칩니다. 접경도시 도문은 경제개발특구로 지정되며 기업과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도문시가 특구 형식으로 조성한 경제개발구에 한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주석이 전문업체, 휴롬이 바로 그 회사입니다. 100% 한국인 투자 기업인 휴롬은 중국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주목받는 기업입니다. 과일의 즙을 짜는 착즙기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며 중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착즙기를 도문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휴롬은 착즙기 시장의 최강자로 부상하며 중국을 넘어 베트남 등 전 세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휴롬 도문 공장에 들어서면 호남형의 건장한 중년 남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뚜벅뚜벅 걷는 그의 발걸음에 힘이 넘치는데 그가 휴롬 도문 공장에서 주석이 제조를 지휘하고 있는 전기태 공장장입니다. 저희들은 저 제조를 하기 때문에 제조 현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 우리 제품이 소비자 건강을 지킴에 있어서 건강을 이제 잘 지킬 수 있도록 보조작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품 휴롬의 원액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함에 따라 우리의 좋은 나쁜 이제 식습관들이 바뀌고 네. 휴롬 원액기를 씀으로 인해서 건강에 이제 좋은 공헌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는 평생 현장을 지킨 현장맨입니다. 날마다 휴롬 도문 공장 구석구석에는 그의 땀이 서린 발자국이 새겨집니다. 공장의 규모가 워낙 커서 한번 둘러보는 것조차도 버거운데 그는 빠른 걸음으로 하루에도 서너 차례나 공장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현장을 잘 아는 그이기에 작업 중인 직원들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저 성능도 탁월해야 되지만 외관도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관 방면에서 조금의 이제 손빛도 저희들 용납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도장이 굉장히 고난도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저 품질도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특히 뭐 제품이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외관과 디자인이 안 좋으면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래서 저희들은 외관을 굉장히 중요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업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따스한 격려도 그의 몫입니다. 공장은 차분함 속에 활력이 넘치고 폭증하는 주문 물량을 소화해내고 있는 것은 그의 이 같은 현장 중심 철학 때문입니다. 출근해서 30분 동안 매일 체크하는 시간을 빼고는 거의 다 현장에 있습니다. 항상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제조 현장에서 이제 품질이 나온다.
품질은 절대로 이제 검사를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이제 제조사의 손끝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제 가장 제일 이제 현물을 보고 아주 현실적인 대책을 취하는 게 우리 이제 제품의 이제 품질 향상과 여러모로 이제 생산성 향상에 이제 가장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저희는 직원들과 공인들한테도 항상 현장 제일주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협력사와의 상생은 건강을 요리하는 휴롬이 추구하는 또 하나의 기업 가치입니다. 휴롬은 여러 곳의 협력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사출 등 중요한 협력사는 공장 부지 내에 같이 있습니다. 본사와 협력사가 같은 공간에서 공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휴롬이 공장 시설을 싼 값에 임대해주면서 배려했기 때문입니다. 협력사 공장에 들어서면 이곳이 본사인지 협력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시설이나 환경 여건의 수준이 동등합니다. 휴롬이 최고의 품질을 내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같은 울타리 내에 있다 보니 작업 진행이나 소통이 매우 편합니다. 협력사를 자기 집처럼 방문해서 일일이 진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일에 대한 간섭이 아니라 품질 제고를 위해 중요한 협력이라고 협력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같은 협력 회사가 된 지는 한 4년 정도 됐고 지속적으로 서로가 품질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품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품질을 높여줘야 저희 휴롬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찌 보면 갑을 관계가 아닌 상생 공존하는 동반자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휴롬 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중국 도문은 중국 내에서도 변방 지역입니다.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도문은 교통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물류를 중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최적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가까운 주변에 협력사를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여건을 뒤로하고 휴롬이 도문에 회사의 최대 공장을 지은 것은 도전정신 때문입니다. 도문이라는 이 특정된 지역에 우리 휴롬이라는 기업이 이제 이쪽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국 지역상으로 보면 굉장히 제조 공장으로서는 중국의 발전된 연해 도시보다는 그렇게 조건이 우월하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회장님이 이 공장을 도문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은 협력 업체들을 이 도문으로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2기 공장을 이제 제 휴롬 제 2 공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휴롬은 착즙기를 처음 출시한 이후 40여 년간 한 우물을 파는 도전 정신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 같은 도전 정신이 웰빙 열풍을 타고 휴롬에게 대박을 안겨다 준 것입니다. 인조적인 마무리, 인위적인 단맛이 나지 않아요. 인위적인 단맛이 아니고 전혀 그대로의 단맛이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휴롬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두만강의 최대 생산시설을 짓고 글로벌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지금 명년까지 저희들은 월 10만 대 생산 기준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는 월 30만 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면 전체 우리 휴롬 단지가 하나의 이제 여러 개의 협력 업체들이 같이 이제 공존하는 휴롬 과학 기술 단지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저희들이 많은 협력 업체들이 지금 현재로 저희들 계산에는 28개 업체가 입주를 하게 되고요. 특히 남다른 발상으로 북과의 접경 지역에 공장을 건설한 것은
남북 간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휴롬 생산 라인에 나와 있습니다. 중국인과 한국인이 가족같이 일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휴롬의 회사 운영 철학 중 하나가 가족 같은 회사입니다. 생산 라인에서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은 마치 가족들이 모여 공동 작업을 하는 모습 같습니다. 做功率检查，然后就是动作检查，反正转转不转，然后有没有异常，电机有没有杂音什么的。哎，工作累不累啊？不累，挺好的，我们的待遇。 전기태 공장장은 가족의 맏형, 큰 오빠처럼 그들과 따스한 일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田厂长这个人是一个很有担当的人，对下属是很关心很照顾，下属有什么困难，他会第一个到场。工作上，田厂长来到我们公司以后，带来了新的管理模式，使我们公司现在那个生产量大大的提高，是以前的，可能是以前的超过以前的一倍吧，差不多。 중국인이든 한국인이든 경계가 없는데 업무와 급여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일을 설렁설렁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업 라인에 적힌 지침대로 나사 하나에서부터 마지막 점검까지 꼼꼼하게 이렇게 공정을 진행하는 것이 눈으로 확인됩니다. 휴롬의 이 같은 더불어 하는 정신은 지역사회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도문이라는 지역사회에 사회공헌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것도 휴롬이 추구하는 기업 정신이고 그로 인해 지역민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지역사회, 주변사회, 조선족, 이제 학교나 병원 그리고 저 노인복지원에 저희들은 주기적으로 이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점심 시간은 전기태 공장장이 잠시 현장을 비우는 시간입니다. 직원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시간은 소중한 대화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생산 작업 중 대화를 금지하고 있어 점심 자리는 그야말로 소통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점심 식사 후 잠시 사무실에 들르는 것이 그의 하루 일과입니다. 사무실은 주인이 없는 채 늘 비어있기 일쑤입니다. 사무실에서는 매일 정도 체크하는 게 고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무실에서 처음 뵙네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뭐 업무를 보고 계시는 건가요? 예. 저쪽으로 앉으시죠. 뭐 거의 현장에서 있다고. 현장을 중시하는 그에게 사무실은 그가 오래 머물 공간이 아닙니다. 그는 사무실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는 게 무척 어색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사무실은 특별한 장식도 없고 단출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곳은 두만강이 내려다 보이는 북경도시 중국 도문의 일광산 전망대입니다. 주석이 전문회사 휴롬은 이 두만강을 가슴에 품고 전 세계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기태 공장장은 종종 이곳 두만강변을 찾습니다. 일의 진행이 좀 막히거나 새로운 구상을 하려고 할 때 두만강은 늘 어머니 품처럼 힘이 되어줍니다. 휴롬이란 이 이름 자체가 이제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이 내용에서 이름이 나왔습니다. 강변을 걷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오고 실마리 해법도 떠오릅니다. 흥이 나면
한국인의 가슴에 애잔하게 새겨진 두만강 노래 한 소절도 불러봅니다.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햇살 흘러간 그 옛날에 내 님을 심고 떠나 효롬이 도문 두만강에 회사를 세운 초심을 다시 새기는 장소기도 합니다. 그는 두만강에서 출발한 회사의 도전과 개척정신을 이 자리에서 새롭게 다지곤 합니다. 두만강 하면 저한테 가장 먼저 떠오른 저 눈물 젖은 두만강 이 노래가 제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제 두만강이란 저한테는 중국의 어느 강보다 저한테 이렇게 정겹게 다가오는 강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도 이제 우리 조상들이 한이슬이 이제 하나의 강이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다리 하나 건너면 북녘인 봄은 두만강변 저편도 황금색으로 변했듯이 전기태도 전 세계를 향한 꿈을 그의 가슴 속 깊이 새깁니다. 청정지역 두만강에서 글로벌 건강생활을 책임진다는 휴롬의 비전은 그렇게 전기태 공장장의 열정 속에서 알차게 연그러 가고 있습니다.